자, 지난 시간에 어떤 필리핀에 있는 마르코라는 친구가 집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집에서 책 읽을 수 있는 것을 왜 놀라우면서 기뻐하느냐? No electricity 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그 동네엔 전기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왜 그런지 뭐 어떤 전기 설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너무 가난해서 전기 요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어떤가? 라는 4번 문장.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심지어 낮 시간 동안에도 during 나왔죠. during 어떤 거? They live in darkness. 어둠 속에 사는데 because as sinc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수동태라 했습니다. are packed 부분 서로서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now 자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분이 나온다 했죠. now things are changing. 이제 뭐 여러가지 상황들이라 했습니다. things가 여러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있는 중인데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단 하나의 플라스틱 병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이 병이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고요.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놀라운 점이죠. 천장에 있는 하나의 plastic bottle이 can light up a whole room. 전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혀줄 수가 있는데 게다가 without doing이라 했습니다. 뭐뭐 하지 않고서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without 안에 not 들어있기 때문에 some이 아니고 n이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This amazing bottle is called a muzzle lamp. 이 놀라운 플라스틱 바늘이 muzzle lamp라고 불리는데 because the lamp was invented by a friend Moser. Moser에 의해서 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부분. 일단 8번부터 시작해서 13번까지가 한 호흡입니다. Surprisingly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심화 학습 들어가겠죠. 자, 어떤 부분이냐. In 2002, there were many blackouts in his town in Brazil. 브라질에 있는 그의 마을에는 2002년도에 뭐가 있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There were를 사용해서. 그래서 in 2002 하고 there were 하고 시제가 서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있죠. 2002년도 과거의 어떤 시점이니까 전체 이 문장 8번 문장의 시제는 뭐? 과거 시제고요. many blackouts 그렇죠. 복수의 것이 존재했죠. 그래서 많은 정전이 있었다. 오케이, his는 누구 대신 왔습니까? 모저즈 타운 인 브라질. 그렇죠. 알프레드 모저 브라질에 있는 그의 마을에 그의 동네에 알프레드 모저의 마을에는 동네에는 there were many blackouts. 많은 정전이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ese blackouts made him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up his house. 자, 9번 문장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make 목적어 그다음 동사의 원형이죠. 그래서 come의 형태 came도 안되고 coming도 안되고 to come도 안되고 come의 형태가 come밖에 안된다라는 거. to come, 뭐 coming, came, 뭐 comes 이런 거 다 안됩니다. 뭐 시제 일치한답시고 made가 과거니까 여기도 came 와야 되겠다 이런 거 절대 안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5형식 문장에서 문장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정전들이 뭐했다? 만들었다? 누구를 만들었다? 그를 만들었다. 그가 할 행동 뭐하도록? 생각해내도록. 무엇을? 새로운 방법이죠? 새로운 방법은 방법인데 뭐할 방법? 그의 집을 밝히기 위한 to light his house 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렸다. 일단 여기서 이제 동사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시제가 과거니까 made 오는 거 당연하고 make a 동사 원형해야 되니까 come의 형태 오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to light his house는 그의 집을 밝히기 위한 방법 way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 사용되었다든가. 그러니까 light의 형태는 to light밖에 안 되고 come의 형태도 come밖에 안 되고 made도 made밖에 안 된다는 거 쭉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중요한 수고가 있죠. 뭐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이라는 거 come up with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new way to light his house. 뭐 계속해서 Alfred Moser 여기에 나오는 his라든지 him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Alfred Moser 여기 위에 8번 문장의 his도 Alfred Moser's town이고
These blackouts made Alfred Mozo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Alfred Mozo's house.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오냐? 내용상 발명의 동기죠. 동기 원인이 되어 있죠. 왜 발명하게 되었는가? 종전이 made him, made Alfred Mozo 시켰다, 만들었다 Alfred Mozo를 뭐 하도록 come up with a new idea,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 new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집을 환하게 밝히기 위한 새로운 생각. 뭐 없이 정전이면 뭐예요? blackout이면 뭐가 없는 상태야? no electricity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 new way to light his house도 뭐 없이 light 할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이야? 전기 없이 있습니까? 전기 없이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이 정전들이 그에게 시켰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일단 10번 문장의 내용 읽어보면 A model lamp can be made for about $1 and last for about 10 years. 모델 램프의 어떤 특징이죠.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와 그 다음에 뭐 수명이 얼마 되는지, 그렇죠? 수명이 얼마 되는지. 보통 우리 전구 같은 것들이 10년 정도 수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만 모듈 램프는 수명이 뭐 한 대략 10년 정도 된다라는 문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중요한 부분 일단 can be made가 보이죠? can be made. A model lamp can be made for about $1 and last for about for가 계속 나오네요. for about이 계속 나오네요. for about 10 years. 자, can be made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수동태인데 뭐 있는 수동태? 그렇죠. 조동사 수동태 형태죠. 조동사 수동태 can be made. A model lamp can be made. 만들어질 수가 있다. can be pp죠. can be pp. 조동사 수동태 형태. can be made의 형태 주의하시란 말입니다.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략 1달러라는 표현 어떻게 씁니까? for about $1. 됐습니까? about 대신 쓸 수 있는 게 about이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고 대략이니까 그렇죠. around로 바꿔 쓸 수 있겠죠. for around $1. 오케이, 대략 약 이란 뜻으로 about이나 around를 쓸 수가 있습니다. for around $1 and last. last는 왜 이 꼬라지예요? And 이 앞에 end하고 last 사이에 뭐가 생략됐고 a model lamp가 생략됐죠. a model lamp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러면 last는 동사로 사용됐죠. 네. 됐습니까? 근데 last 해도 됩니다. last 해도 됩니다. last도 되고 여기에는 last도 되고 last도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it이 생략됐다고 하면 it last고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냐? it can last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model lamp can last 또는 last. 그래서 last는 내용상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어쨌든 lasted라든지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it can이 아니고 그냥 it만 생략됐다고 일단 학습해 두세요. 본문대로 익히려고 그러면. 그래서 3인칭 단수. 그러니까 이 속에 last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예요? does예요? did예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last와 does가 합쳐진 last. last 뒤에 s가 붙어있는 지속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last는 또 의미도 중요합니다. 지속되다라는 뜻입니다. 지속되다. 동사로서 마지막 last Christmas 할 때 last가 아니고 last night 할 때 last가 아니고 지속되다. 그 다음에 for가 온 이유는 for about 10 years의 뜻이 뭐고 대략 10년 동안, 그렇죠? about은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그래서 during 안 됩니다. 여기는 됐습니까? during도 안 되고 while도 안 되고 for about 10 years 대략 10년 동안 last 뭐 된다? 지속된다. 수명이 대략 10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장 일단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략 1달러로 할 때 전치사 못 썼고 for about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속되다라는 거 last의 형태가 last가 돼야 되는 이유 model lamp last 해야 되니까 model lamp가 지속된다. 그 다음에 또 for가 와야 되는 이유 대략 10년 동안이니까 for about 10 years 여기 about도 대략이란 뜻이니까 마찬가지 for around 10 years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대략 10년 동안 for about 10 years 됐습니까? 문법적인 것들 조심해야 될 거 can be made for 사용되는 거 for about $1 for about 10 years 그 다음에 last의 형태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내용은 모듈 램프 만드는데 비용이
11달러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수명은 10년 정도다 라고 하는 내용 파악,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됐습니까? 오케이. 9번 문장은 발명의 동기였고 10번은 모조 램프의 특징입니다.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수명이 길다. 10년 정도로 길다. 비용은 1달러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also very safe. 그것은 또한 어떻게까지 하다? 매우 안전하기까지 하다. 뭘 안 쓰니까? 엘렉트리시티를 쓰지 않으니까 파이어의 염려가 없어요. 없다라는 게 12번 문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It은 a motor lamp 대신에 당연히 왔고요. The motor lamp is also very safe. 그럼 계속해서 a motor lamp, the motor lamp 대신 왔죠. The motor lamp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그래서 절대로 뭐를 일으킬 수가 없다? 그렇죠. 집안에 화재를 일으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뭐 스타트 하우스 파이어 해도 되겠지만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C로 시작하는 뭐가 있습니까? 코즈가 있죠. It can never cause a house fire. 됐습니까? 유발시키다, 일으키다, 원인이 되다라는 동사인 start하고 cause 같이 쓸 수 있겠죠. cause a house fire. never cause a house fire. never start a house fi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11번, 12번 문장은 전부 다 이제 어떤 계속해서 모조램프, 그러니까 10, 11, 12가 전부 다 이제 모조램프의 어떤 피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수명이 길고 안전하다. 안전한 이유는 because it doesn't use any electricity. 그것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불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 13번 문장이 뭐로 시작하냐면 surprisingly. 일단 여기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it is very easy. 어떻다? 매우 쉽다. to make this magic lamp. 무엇이 이 magic lamp를 만드는 것이.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이어지는 게 좋은데 띄어서서 별로 보기가 안 좋긴 한데 지금 it이 연달아 몇 번 나왔냐면은 11, 12, 13에 계속해서 it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파트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1, 12번 문장에 있는 it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11, 12번에 있는 it은 전부 다 모조 램프 대신 왔죠. A motor lamp is also very safe. A motor lamp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이렇게 되죠. 근데 13번 문장에 있는 it은 여기다 나와 있다시피 motor lamp 대신 온 게 아니고 뭐다? 가즈오다. 가즈오다. it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 그냥 해석하지 않는 it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매우 쉽다. 진짜 주어 이제 나옵니다. 뭐가요? To make this magic lamp 하는 것은 이 magic lamp를 만드는 것은 매우 쉽다. 그래서 it의 종류가 11, 12는 전부 모조 램프였지만 13번은 가주어라는 거. 이걸 보고 이것도 모조 램프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은 to make this lamp, this magic lamp is very easy. 매우 쉽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장점, 그러니까 몇 번 문장부터였더라? 11, 12, 13이 전부 다 모조 램프의 아주 장점에 대해서 쭉 늘어났죠. 매우 비용이,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수명도 매우 길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 왜 안전하다?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고, 그리고 만들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들. 모조 램프의 장점과 좋은 점들 쭉 내용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외에도 13번 문장은 surprisingly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뭐 surprising이 들어가냐, surprisingly가 들어가냐. 놀랍게도 라는 무슨 시 자리에요? 어찌 시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시고, 그러니까 이 형태가, 그리고 뭐 여기에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surprisingly만 빼놓고 이게 뭐 A, B, C, D, E, F, E 중에서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문장 13번 문장을 통째로 빼놓고 이 13번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surprisingly의 위치 또는 문장의 위치, 어느 위치에 들어가면 좋겠느냐. 문장 삽입이라든지 단어 삽입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to make this magic lamp는 당연히 무슨 조용법이겠다?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래야지 주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문법적인 내용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다시 한번 쭉 보면 뭐 언제 2002년도에니까 있었다라는 표현도 따라서 둘 다 과거 시제 돼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여기에 복수니까 여기에 was 같은 거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에도 히스가 알프레드 모조지 저 앞에 나왔던 뭐 마르코였나? 마르코 남자 마르코도 남자이고 알프레드 모조도 남자이니까 이게 마르코를 가리키는 건지 알프레드 모조를 가리키는 건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8번 문장부터 나오는 히나 히스나 힘은 전부 다 알프레드 모조였습니다. 알프레드 모조의 동네 브라질에 있는 그리고 얘는 필리핀에 아닙니다. 브라질에 있는 애입니다. 2000년도에 브라질에서 알프레드 모조가 발명을 했는데 발명의 동기는 뭐가 있었다? 2002년도에 많은 정전이 있었다. 정전이 알프레드 모조를 하여금 자, 이 문장 중요하다 했죠. 이유 Made Alfred Mozo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그의 집을 환하게 밝힐 새로운 방법을 뭐 하도록 만들었다? Come up with 하도록 만들었다. 다음에 뭐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 수동태 조동사 can be made for 전치사 for 쓴다 했고요 for about $1 and lasts가 돼야 되는 이유 it lasts 그것이 지속된다 for why 되는 이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란 뜻으로 for 썼다 했습니다 대략 10년 동안 안전하고 뭐 쭉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 파악도 다 한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이제 뭐 7번 문장이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zo lamp because Mozo lamp was invented by Alfred Mozo 였고요 그 다음에 뭐 동기 아니 참 시점 발명된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2002년도에 발명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몇 년도에 정확하게 몇 년도에 발명했는지는 안 나와 됐습니까? 2000년도에 브라질에 정전이 있었다라는 사실만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정전이 찾았고 그 다음에 이 정전이 그의 발명의 동기가 되었다 됐습니까?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장부터는 모조, 그러니까 2000년도에 모조램프가 발명되었다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팩트가 아닙니다 2000년도에 브라질에 정전이 찾았답니다 그 발명하는데 뭐 1년이 걸렸을지 2년이 걸렸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발명된 시점은 몰라요 이거를 통해서 됐습니까? 대략 2002년 이후겠죠 그래 최소한 뭐 2002년도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몇 년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1달러 들고 수명은 10년이고 전기 안 써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만들기도 쉽다라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To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There were many blackouts. 어디에? In his house. In his town. 어디에 있는? In Brazil. 됐습니까? In 2002, there were many blackouts in his town. In Alfred Mozo's town in Brazil. 필리핀 아니고 브라질이라고 그랬고 여기 his는 마르코 아니고 알프레드 모조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내용은 이 정전들이 만들었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네.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그래서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온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these blackouts가 뭐했다? 누구를? 힘에게만 했죠 뭐 하도록? to come up with이야 coming up with이야 came up with이야 그냥 come up with이라 했죠 형태 중요하다 했습니다 come up with what? a new way는 new way인데 뭐 하기 위한 to light his house 됐습니까? these blackouts made 했다 5형식 문장의 시작입니다 시켰다 누구를 그를 이 형태 중요하다 했죠 수고도 중요하고요 수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come의 형태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way는 way인데 뭐할 to light his house 그의 집을 밝힐 새로운 방법 됐습니까 형용사적용법 써야 되기 때문에 to light 밖에 come 밖에 made 밖에 안 된다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장의 내용은 우리말 내용은 뭡니까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다음 내용은 특징 중에 첫 번째 비용이 적게 든다 그 다음에 수명이 10년이다 라는 걸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
can be made로 표현되고요. 지속되다라는 표현이 last로 표현된다는 거 중요하다 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otor lamp가 뭐 한다? Can be made 한다. 전치사 for about $1 and last for about 10 ye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 A model lamp can be made for around $1 and lasts for about 10 years. 대략 10년 동안. 동안 for 숫자 시간 단위. 대략 10년 동안 대략 1달러로 for about $1 for about 10 years. 됐습니까? Last의 형태 can be made. 주의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또한 어떻다? 매우 안전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also라는 말로 시작하죠. fact니까. It is also very safe. 그래서 그건 절대 시작할 수가 없다. It can never start. 무엇을? A house fire. It is also very safe.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됐습니까? Because it doesn't use any electricity.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 뒤에 because it doesn't use any electricity 붙일 수 있겠습니까? 네. Because of에요? Because에요? Because it doesn't use죠. Because it doesn't use any electricity.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정전 때문에 발명한 거니까 전기 없이 작동해야 되고 그 효과로 전기 없이 쓰는 효과로 이렇게 화재의 위험이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장점 뭐 싸다. 만드는데 싸다. 수명이 길다. 10년이다. 그 다음에 화재 위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놀랍게도 라는 말로 시작하죠. 네. 놀랍게도 surprisingly. 오케이. 그 다음에 it이 계속 나오는데 이 it은 다르다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it은 전부 다 motor lamp is also very safe. A motor lamp can never start a house fire지만 그 다음에 있는 it은 아니라 했죠. 놀랍게도 surprisingly 매우 쉽다. It is very easy. 뭐가요? To make this magic lamp. 됐습니까? 그래서 이 it은 저 motor lamp 대신 온 게 아니고 뭐다? 가주어, 진주어라는 거. it을 구분해야 돼. it이 연달아 세 번 나왔어요. 세 문장에 걸쳐서. 하지만 이 it은 다르다 했어요. 가주어, 진주어라는 거. 파악됩니까? 네. 오케이. To make this magic lamp is very eas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매우 쉽다란 말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끝이 났죠? 그럼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만드는 그렇죠. 만드는 방법이 이어지겠죠. 자, 그 전에 심화학습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가볼까요? In 2002 There were many blackouts in his town in Brazil. 됐습니까? There are many blackouts. S는 있네요. 그래서 there, blackout 복수니까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맞고 그러니까 were 온다는 거, 시제 과거라는 거. 지금도 브라질에 정전이 많을까요? 아니요. 그건 모르죠. 몰라요. 무슨 시제로 정전이 잦았다고 표현했으니까? 과거 시제.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로 했으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만약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으면 since there have been many blackouts 이렇게 해야 되겠죠. since 2002 there have been 이랬어야 됐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blackout 복수니까 These blackouts가 뭐했다? Made 했죠. 누구를? Him을 뭐하도록? With a new way. New way는 뭐할? To light his house. 오케이. 그래서 make냐, making냐, to make냐, made냐 물어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시제가 과거니까 made고요. 사역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이 목적어가 할 행동을 to 없는 동사 원형으로 한다 그랬고요. come up with 알아들어 했고요.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할 방법? to light his house 할 방법이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 형용법이고 him은 Alfredo Moser. Moser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These blackouts made Moser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모저's house. 모저의 집을 밝혀나게 해줄 방법을 come up with 하도록 만들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비용이 매우 적게 들고 10년, 수명이 10년이라는 내용. Can be made for about $1 and less to for about 10 years. Can be made. 어떤 얼마 얼마의 비용으로 할 때 전체 for 쓰고요. For about $1, for around $1 and less to it less to 모더 램프 less to less 안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형태 써야 된다 했습니다. 지속된다. 모더 램프가 지속된다라는 팩트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대략 10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about 10 years 대략 1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됐습니까? 전구 하나 달아서 10년 쓸 것 같으면 정말 경제적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also very safe.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그렇죠. 화재의 위험이 없다라는 얘기죠. Because it doesn't use any electricity. It은 motor lamp. 그렇죠. 정확하게는 it이니까 the motor lamp. The motor lamp is also very safe. The motor lamp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그 다음에 이제 놀랍게도 매우 만들기도 쉽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surprisingly, it is very easy to make this magic lamp. Surprisingly, it is very easy. Easy가 답이 되면 it is very simple. 그 가주어 진주어 고문이니까 to make this magic lamp. 그래서 it은 가주어죠. 됐습니까? To make this magic lamp is very easy, very simple. Is not hard.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쉽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쉽길래 몇 단계? 다섯 가지 단계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죠? 네. Okay, how to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how to do니까 뭔 뜻입니까? How to do. 뭐뭐 하는 방법이죠. How to make. 만드는, make 하는 방법. Okay, 그 다음에 from을 사용해서 from 뒤에 뭐가 왔어요? 재료가 왔죠. 됐습니까? From 뒤에 재료가 왔다. How to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뭐를 재료로? From 뒤에 재료가 왔습니다. From 뒤에 재료. 여기에 결과물이죠. How to make a model lamp. Model lamp 만드는 방법. 뭐를 재료로? 병을 재료로. 됐습니까? 네. Okay. How to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똑같은 표현을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 얘기를 전체적으로 일단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선생님이 make A from B 는 뭐 같다? make B make B into A죠. 이게 전부 다 지금 뭐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거야? B로 A를 만든다 라는 표현입니다. B로 A를 만든다. 그럼 make A from B는 A를 만들어요. 뭐로부터? B로부터. make B, B를 만듭니다. 무엇으로? A로. 그래서 A가 결과물이고요. B가 뭐다? 재료라는 거. How to make a bottle into a model lamp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How to make a bottle into a model lamp. 됐습니까? 오케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How to mak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둬야 되겠죠. 많이 했죠. 의문사 플러스 t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생각해보시고요. How to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이었고요. 오케이. 제목을 통해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모더 램프 만드는데 재료가 뭐다? 바를이다. PTP형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 하는 방법이니까 1번부터 5번 문장까지 대략 거의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으로 거의 되어 있죠. 됐습니까? 네. 5분 문장 빼곤 다 명령문이죠. 그래서 1단계는 뭐 해라? feed 해라. 2단계는 뭐 해라? add 해라. 3단계는 뭐 해라? make 해라. 그 다음에 4단계 뭐 해라? let 해라. 5단계는 이제 뭐 이렇게 1, 2, 3, 4 했을 때 나온 결과가 다섯 번째 문장인 sunlight is bent by the water and the bottle and spreads around the room. 이 결과죠, 결과. 됐습니까? 네. 오케이, 1단계 feel 하라 그랬어요, feel. 그렇죠? Fill A with B죠, fill A with B. A를 채워 넣다, 뭐로? B로. Fill 해라, 무엇을? A clear plastic bottle. 뭐를 사용하여? With water. 그래서 fill A with B라는 수거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거 외워야 될 게 좀 나오고 있어. Make A from B라든지, fill A with B라든지, A를 B로 채우다, fill A with B. B로 A를 만들다, make A from B. 어떨 때 from을 쓰고 어떨 때 with을 쓰는가? from 들어갈 자리에 from 써야 되고 with 들어갈 자리에 with 써야 되고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독한 마음 먹고 how to make a bottle 이렇게 문장을 바꿔놨다. 그러면 how to make a bottle into a model lamp라고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단계는 feel 하라고 했습니다. clear한 플라스틱 bottle. 왜 clear한 플라스틱 bottle이어야 할까? 투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환한 빛이 되겠죠. 뭐 맥주 PT병처럼 짙은 뭐 갈색 이런 거 하면 어두침침하겠죠. 빛이 제대로 퍼지지 않겠죠. 됐습니까? 필해라 클리어 플라스틱 버러를 뭐로? 물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집에 어항 같은 게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항을 그냥 이제 밝은 빛에 계속 노출시키면 뭐가 생겨요 안에? 녹조가 생기죠, 녹조가. 이끼가 생기죠, 이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2번 단계입니다. 이끼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끼가 생기면 투과 되는 빛의 양이 그렇죠,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두 번째, 그래서 뭐 해라? add 해라. 뭐를? sun bleach를. 그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렇죠? 그래서 표백자를 좀 추가해라. 왜요? To keep the water clear 하기 위해. 이과의 주요 문법 또 나옵니다. Keep A 어떤이죠. Keep A 어떤. 이게 또 5형식 문장이죠. 5형식 문장이 뭐 이게 전체 문장 전체는 3형식입니다. 하지만 Keep the water clear 부분은 뭐다? 5형식의 Make A 어떤이죠.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다가 clear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아이고 이런게 어딨어. make a 어찌가 아니고 make a 어떤이잖아. keep a 어찌가 아니고 keep a 어떤이잖아. 왜냐 so the water is clear thanks to the bleach. 그렇죠. 표백제 덕분에 the water is clearly야. the water is clear야. 계속해서 1번 문장과 2번 문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어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water. 그것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clear라는 단어도 나오죠. clear plastic bottle에다가 물을 넣는데 물도 어떤 상태를 유지시켜야 돼? clear한 상태를 clearly 아니야. 됐습니까? add some bleach. 표백제를 좀 넣어라. 왜요? in order to. 여기에 뭘 쓸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 쓸 수 있죠.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to keep the water clear 하기 위해서 물을 맑고 투명하게 keep 시켜두기 위해서 bleach를 좀 add 해두세요. 넣어두세요. 됐습니까? 녹조란 이끼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어차피 물이 있으니까 물고기도 좀 넣어서 키워볼까 이러면 다 죽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이렇게 등 안에 이렇게 뭐 물고기 있으면 이쁠 거 아니야, 그렇죠? 표백제 안에다가 물고기 넣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네.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자, clearly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베이 네. 어떤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얘를 지금까지는 등 자체를 모저 램프 자체를 만든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병에다가 물만 넣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 보통 이제 뭐 블리치로 쓸만한 거는 뭐 과산화탄소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네.
표백제 같은 거 이런 거 좀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번 단계부터는 이 모듈 앰프를 집안에다가 설치하는, 셋업하는, 인스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 번째 단계 뭐 하라고 그랬어요? make 하라고 그랬죠? 네. what? where? In the room. 그렇죠. 그래서 구멍, 천장에다가,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으라 했죠. make a hole in the roof. 지붕에다가 구멍 뚫으세요. 어머, 비세면 어떡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실리콘 같은 걸로 잘 저 안 발라놔야 되겠죠. 그렇죠? And 계속해서 명령문입니다. Make a hole in the roof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라?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그 병을 여러분이 만든 그 병 물을 채워놓고 블리치를 좀 넣어놓은 그 병을 어디다가 그 구멍 속에다가 뭐 해라? 밀어넣어라.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뭐 push A into B겠죠? Push A into B. A를 B 속으로 밀어넣다. Push the bottle in the hole. 구멍 속에 밀어 넣으세요. 이게 장착하는 단계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장착할 때 주의사항이 17번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과의 주요 문법이 계속 나오고 있죠. 15번도 keep A 어떤으로 중요했고요. 17번도 let A 동사 원형이죠. 뭐의 형태? remain의 형태를 주의해야 되겠죠? remained도 안 되고 remaining도 안 되고 to remain 다 안 됩니다. remain 뭐 하다? 남아 있다. 저 남아 있다.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barely remain 하는 거야. remain을 당하는 거야. remain 하는 거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냅둬라 이렇게 하고 있죠. 냅둬라 뭐를? a third of the barrel. 그 병에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뭐 되어져 있도록 remain above the roof. 지붕 위로 남아 있도록 해라. 그럼 barrel이 leave를 하는 거야? leave를 당하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도 지는 거야? 그래서 remain 대신 쓸 수 있는 형태, leave의 형태는 left도 된다 했죠. 이 자리에 let a third of the bottle left above the roof by you. 내용상 left도 된다 했습니다. left는 leave가 내버려 두다인데 무엇 무엇을 내버려, 그러면 barrel이 leave를 하는,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더 지는 거야, 내버려 더 지는 거, leave를 당하는 거고 remain은 하는 거죠. 네. let a third of the bottle left above the roof.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뭐 remain 대신 쓸 수 있는 건 또 stay 되겠죠. 또 뭐 be도 됩니다. 있도록 해라 란 뜻이니까 remain 대신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let a third of the bottle stay above the roof. let a third of the bottle be above the roof. let a third of the bottle left be above the roof. 남겨둬지도록 해라, 남아있도록 해라, 있도록 해라, stay 하도록 해라, remain 하도록 해라, 있도록 해라, be 하도록 해라, leave를 당하도록 해라. 내가 남겨뒀어요 잖아. 내가 남겨뒀으니까 쟤는 남겨둬짐 당했잖아요. I가 leave 했습니다. 그럼 저 녀석은 나에 의해 뭐 당했다? left를 당한 거죠. 됐습니까? 그것이 남아있어요. it remains.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 is left고요, it remains고요, it stays고요, it is죠. 그러니까 어떨 때 pp형 써야 되고 어떨 때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가? 사역 동사 뒤에 remain의 형태. 일단 문제를 쉽게 내려 그러면 이 remain 자체의 형태에 대해서 to remain 안 되고 remaining 안 되고 remained 안 되고 remain밖에 안 된다는 거. 거기 좀 더 고급 단계로 올라가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stay나 be. 그 다음에 leave를 쓸 것 같으면 barrel이 leave를 당해야 되니까 leave, left, left 중에 세 번째 left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자, 물을 넣은 이유죠. 물을 넣은 이유. 그렇죠? 빛이 물을 통과하면 뭐해요? 굴절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하면 굽히다가 뭐해요? 굽히다. 밴드. 그럼 선라이트가 밴드를 해요. 밴드를 당해요. 그렇죠. 밴드의 뜻이 굽히다죠. 네. 그러면 태양광이 굽힙니까? 굽혀집니까? 굽혀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 또 is bent라는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죠. 됐습니까? 그래서 밴드가 이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요? 밴드라는 밴드를 이 자리에 넣어주세요 하면 is bent입니다. 굽혀지니까.
sunlight is bent. 그 다음에 행위자 나오죠? 네. 지금 이게 딱 전형적인 수동태입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water in the bottle. 병 속에 있는 물에 의해서 태양빛이 굴절된다. 그럼 선라이트가 밴드를 해요? 밴드를 당해요? 밴드를 당하죠? 굽힙니까? 태양빛이 굽힙니까? 굽혀집니까? 굽혀요. 그 다음에 선라이트가 스프레드를 합니까? 스프레드를 당합니까? 스프레드를 당해요. 스프레드를 하죠. 스프레드의 뜻은? 퍼지다. 퍼지다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태? 능동태죠. 능동태. 그러니까 스프레드의 형태 아까 레스츠처럼 스프레즈가 돼야 됩니다. 선라이트가 밴드를 당하고요. 선라이트가 스프레드를 합니다. 자, 밴드가 굽히다야 굽히다. 스프레드 퍼지다야. 그럼 태양빛이 퍼짐을 당해. 지가 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 해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태양빛이 퍼집니다. 선라이트가 스프레드를 합니다. 선라이트가 밴드를 합니까? 밴드는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태, 여기는 능동태예요. is bent가 왜 is bent가 되고 spread는 왜 spreads인지 퍼지답니다. 퍼지다. 태양빛이 퍼지고 태양빛이 굽혀집니다. 굽혀진다니까 be plus pp 수동태고요. 태양빛이 퍼지니까 여기다가 뭐 is spread 이렇게 하면 안 돼. 됐습니까? 태양빛이 by the water in the bottle. in the bottle. 병 속에 있는 물에 의해서 굴절되고, 그리고 퍼집니다. 어디를? around the room.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네. 이번에 around의 뜻은, 뭐뭐 전체적으로, 뭐뭐 주변에, 방 전체로, 이런 뜻이 하면 되겠지. 방 전체로 퍼진다. spread around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만드는 방법이었죠. How to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됐습니까? How to make a bottle into a model lamp. 됐습니까? 다음 how to make가 뭐 하는 방법이니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How we can make. 이걸 보고 how we can make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이걸 보고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모더램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만들 줄 아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직접 물었겠어? How can we make a model lamp from a bottle? 이렇게 묻겠죠. How can we make라고 직접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How can we make? 됐습니까? How can we make는 직접 의문문, How we can make는 간접 의문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간단하게 How can we make처럼 How can we make처럼 이렇게 긴 직접 아니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to do How to make 됐습니까? 만드는 방법.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얘기했습니다. 재료를 뭐를 재료로 뭐를 만든다라는 표현할 때 Make A from B 하면 from 뒤에 있는 게 재료고 Make B B를 into A A로 만든다면 이게 결과물이 된다는 거, 이게 결과물이고 얘들이 재료라는 거,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fill A with B 꼭 알아두라 했습니다.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운다. 마찬가지 여기에 with 뒤에 뭐가 나온다? 재료가 나오죠. 아까 전에는 from B였고요. 전치사 위에는 from, 밑에는 with, fill A with B니까. 그러니까 전치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비워놓고 여기에다 비워놓고 여기에 A 여기에 B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만나본 적 있죠? A와 B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또 C도 비워놓을 수 있겠죠? 이게 뭐 A from 자리에 뭐 들어가니 B 윗자리에 뭐 들어가니 C into 자리에 뭐 들어가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전치사들 먼저 쭉 정리해보고 있어. 지금 전치사 왜 from인지 왜 with인지 왜 into인지 뭐 above도 마찬가지. above도 전치사니까 above 같은 전치사도 이 자리에 왜 above인지 지붕 위로니까
above the roof. 그 다음에 방 주변으로니까 around the room. 전치사들 쭉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전치사들 한번 쭉 한꺼번에 살펴봤어요. make A from B, fill A with B, 그 다음에 push A into B, 그 다음에 above the roof, around the room 같은 전치사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해야 될 것은 뭐 일부분 얘기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to keep the water clear 물을 맑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clearly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keep A 어떤 주의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push A into B. A를 B 속으로 밀어넣다. 그 다음에 let 사역동사니까 let A, 얘가 하는 겁니다. 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사원형. 근데 무엇 무엇을 남겨놓다면 얘가 leave the bottle 하겠죠. leave the bottle. 여기에 left가 되어있는 이유는 그 병을 남겨두세요 라는 표현은 뭐다? leave the bottle 이라고 leave에 무슨 어가 될 놈이야? 목적어 될 놈이죠. 이 녀석은 목적어 될 놈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인 뭘 써야 된다? left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것이 있다. 얘를 is로 생각해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it remains, it stays, it is죠. 그건 다 능동이야. 하지만 it is left죠. 그게 남겨져 있다는 표현. it is left로 표현해야 되고 그게 남겨져 있다 하고 싶은. 그러니까 여기는 pp형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얘들이 한다라는 표현, 능동적 표현이니까 이게 그때는 동사의 원형으로 쭉 와야 된다 했습니다. 색깔이 안 보이네. 리메인 대신 쓸 수 있는 동사들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s bent 주의하라 했죠. bend가 굽히답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그러니까 it, the water 이 부분을 능동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 누가? the water in the bottle이 뭐한다? bends 한다. 무엇을? sunlight를 이렇게 되죠. 그니까 밴드가 굽히다니까 이 녀석은 무슨 어야 원래 밴드에 목적어 할 놈이 뭐 자리에 있으니까 주어 자리에 있죠. 그렇죠? sunlight이 밴 굽히는 거야. 굽혀지는 거야. 굽혀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뭐로 표현해야 된다? 이와 같이 수동태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spread의 뜻은 퍼지다야. 그럼 햇빛이 퍼지는 거야. sunlight이 spread를 하는 거야. spread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뭐의 형태? 능동태의 형태 됐습니까? 퍼진 sunlight이 spread를 하고 sunlight이 is bent를 당하고 어떨 때 동사의 형태가 왜 is bent고 왜 얘는 spread인지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으니까 sunlight가 생략됐고 sunlight 한번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에는 spread에 뭐 들어가 있는 형태?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아까 let's처럼 됐습니까? 네. spread도 안되고 spread 뭐 spreading이나 to spread 이런거 다 안됩니다. spread의 3단면신? spread 그러니까 두번째 spread도 안되고 세번째 spread도 안돼요. sunlight is bent by the water in the bottle.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뭐라고요? the water in the bottle이 뭐한다? bends 한다. 무엇을? sunlight를. The water in the bottles bends the sunlight and sunlight spreads around the room.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어가 될 수가 있죠. 무슨 태로 바꿨을 때 by the water in the bottle이 주어로 될 수 있는 형태를 보고는 능동태라고 한다 했습니다. The water in the bottle bends sunlight and sunlight spreads around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내용 파악은 일단 바로 13번 문장에서 뭔가 이게 순서가 놀랍게도 surprisingly 하게도 it is very easy to make this magic lamp 됐습니까? it is very easy to make a model lamp. model lamp 만들기 쉽다 그랬으니까 다섯 단계만 거치면 돼. 사실은 4단계죠. 4단계. 4단계만 거치면 그러면 5번의 결과가 생기게 될 거야. 됐습니까? 제일 먼저 첫 단계는 뭐를 구해서 뭐를 구해다가 A clear plastic bottle PT병을 구해서 뭐해라? fill 시켜라 됐습니까? 뭐로? water로 됐습니까? with water로 채워넣어라 됐습니까? 네.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끼가 생기죠. 녹조 같은 게 막 생기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라? Add some bleach. Will to keep the water clear 하기 위해서 물을 맑게 유지시켜야지 환한 빛이 들어오겠죠. 안에 막 녹조 잔뜩 생겨가지고 빛이 하나도 안 들고 초록 안에 막 초록색 빛깔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bleach를 넣어라.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완성됐어? 램프 자체가 완성됐어. 이제 설치하는 단계니까 make a hole in the roof. 지붕에 구멍 뚫고 그 다음에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됐습니까? 병을 밀어 넣어라. 주의사항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3분의 1 정도는 어디에 있도록 해라? 남아 있도록 해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쉬운 문제 어떻게 낼 수도 있느냐. 다음 그림 중 1, 2, 3, 4, 5의 그림 중 모조 램프를 제대로 설치한 그림을 고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지붕이 이렇게 있어. 됐습니까? 이게 지붕을 단면으로 잘라서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밑에 조금 있고 위에 많이 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3분의 2가 있고 여기에 3분의 1이 있는 이런 그림은 안 되겠죠. 됐습니까? 위로 조금 나와있고 밑으로 많이 나와있는 그림 여기에 3분의 1이고 여기에 3분의 2가 있는 그림을 골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Okay.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지붕 위로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two-third로 바꾸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let two-third of the bottle remain below the ceiling. Below the ceiling 하면 어디 아래로? 천장 밑으로. 천장 밑으로 몇 분의 몇이 남아있도록 해라? 3분의 2가 남아있도록 해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bove the roof가 맞는지, 만약에 below the ceiling이면 여기는 two-thirds of the bottle이 돼야 돼요. 3분의 2. 됐습니까? 천장 밑으로 below the ceiling. 됐습니까? 지붕 위로 above the roof. 됐습니까? 그래 방금 뭐가 하셨나? above의 반대말이 뭐다? below. 뭐뭐 위로 above, 뭐뭐 밑으로 below. 됐습니까? 네. 뭐뭐 위로 above, 뭐뭐 밑으로 below. Let two-thirds of the bottle remain below the ceiling. 됐습니까? 정확하게 설치할 줄 아는 그림을 고를 줄 알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했더니 sunlight is bent, 구부러진다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s. sunlight가 여기 생략됐기 때문에 sunlight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spread에 더 들어있는 거 고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동태고요. 여기는 sprea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쉽다 그랬으니까 이제 만드는 방법이 뭐였더라?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a from a bottle. 됐습니까? How to make. How to make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뭐뭐 하는 방법. 네. 됐습니까? How we can make a model lamp. 재료 앞에 전치사 뭐 붙였다? From a bottle. 됐습니까? 병으로 model lamp를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a bottle into a model lamp. 됐습니까? 네. 첫 단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문 동사 뭐로 시작해요? Feel. 그렇죠. Feel. 그렇죠. Feel what? Feel. Clearly plastic bottle이야. Clear plastic bottle이야. Clear plastic bottle. 물로. With water. Fill A with B야. 전체. Fill A with B. Fill a clear plastic bottle with water. 됐습니까? 첫 단계는 feel 하래죠. 무엇을? Plastic bottle. 물로. With water. 됐습니까? Fill A with B. 전치사 with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요. Clearly 아니고 clear 해야 됩니다. 네. 됐습니까? Clear의 뜻은 뭐 투명한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투명한. 됐습니까? 어떤 시 써야 되니까 어떤 시 쓰고요. 여기 clearly 같은 거 쓰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단계. 2단계는 뭡니까? 2단계. 뭐로 시작해요? 동사. Add로 시작하죠. Add what? Bleach. 왜? To keep the water clear.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add 해라 말이죠. Add 해라. 무엇을? Some bleach. 왜 그런지 돼야 되는데요? To keep the water clear.
됐습니까? 그래서 in order to keep 할 수 있다 했습니다. add some bleach 하는 의도죠. 표백제를 넣는 의도가 to keep the water clear. 절대로 clearly 같은 거 고르지 않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는 뭐 그 확실하게 그 말 했다 이런 거 할 때는 he가 said 했다 그것을 어찌 clearly 그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할 때는 어찌 말했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명확하게 clearly야. 근데 여기 똑같이 clearly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keep a 어떤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가 명확하게 얘기했다. He said it clear가 아니고 he said it clearly. 됐습니까? 하지만 to keep the water clear. 물을 깨끗하게 in order to keep the water clear.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해서 뭐 자체가 완성됐어? 모저 램프 자체가 완성됐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할 단계입니까? 그렇지. 저기에다가 할 단계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동사 뭐로 시작해요? Make a hole. 그렇죠. Make a hole. Where? In the roof죠. 3단계 make a hole in the roof. 됐습니까? And 뭐 해라? Push 해라. 무엇을? The water를. 어디 속에다가? Into the hole에다가. 됐습니까?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모르죠? 네. 네 번째 단계 이걸 할 때, 푸시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푸시 해야 되는지도 그렇죠? 대충 이제 뭐 병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되겠죠? 3분의 선을 이렇게 그어놓으면 미리 그어놓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막무 그냥 뭐 눈대중으로 하는 것보단 뭐 예를 들어서 뭐 30cm짜리 병이다 그러면 위로 10cm 밑으로 20cm 됐습니까? 만약에 50cm짜리다 그럼 곱하기 3분의 1 해서 위로 밑으로 3분의 2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30cm짜리 뭐 40cm짜리 50cm짜리 병으로 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위로 있고 얼마 정도 밑으로 있어야 되는지 계산할 줄 알죠. 알죠. 간단한 산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그런 문제 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쵸? 얼마나 위로 와 있어야 되는지 제대로 설치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3분의 1 정도만 나와 있도록. 오케이. 그래, 다음 문장이 좀 중요합니다. 그쵸? 뭐로 시작합니까? 동사? 네. let으로 시작하죠. 그쵸? 엄마야? 그래서 let 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4번 게 뭐 해라? let 해라. 무엇을? third of the bottle을 뭐 하도록? remain 하도록 어디로? of the roof. 됐습니까? let a third of the bottle 병의 3분의 1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let a 동사 원형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stay라든지 be 바꿔 쓸 수 있고 능동태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고 leave를 쓸 것 같으면 남겨져 있도록 해야 되니까 leave를 당한다. 뭐 이 녀석이 이걸 하니 지금은 얘가 이걸 하니까 동사 원형 썼습니다. 하지만 leave를 쓸 것 같으면 left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붕 위로 남겨져 있도록 남아 있도록 해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5단계 이렇게 한 결과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명령문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sunlight가 밴드를 해. 밴드를 당해. 스프레드를 해. 스프레드를 당해. 그래서 다음 문장이 sunlight is bent 누구에 의해? by the water in the bottle 병 속에 있는 물에 의하여. 됐습니까? 이걸 능동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the water in the bottle 이 주어로 바뀌면 the water in the bottle이 뭐한다? bends 한다. 무엇을? sunlight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and고요 뭐한다? spreads 해야 된다 했죠. spreads 어디로? around the room. 됐습니까? 방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아까 let 할 때 let 안에 does 들어있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spread 안에 does 들어있는 거 골라야 돼요. sunlight가 spread를 하니까 sunlight가 bend를 당하니까. 됐습니까? sunlight is bent 구부려짐을 당한다. 그 다음에 sunlight가 spread를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심화학습에서 그걸 만드는 방법이니까 How to make a bottl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좀 뜯어 고쳐야 되겠네. 뭐 이렇게 훌빈하냐.
뭐를 추가할 것 같아요? 프롬? 그렇죠. 그 손 좀 봐야 되겠죠. 아예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채워놓을 수 있죠? 네. 그래서 make A from B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해라, feel 해라. 무엇을 a clear plastic bottle를 뭐로? With water. 됐습니까? with money. 돈으로 채워놓으면 재밌겠네. 됐습니까? Fill a clear plastic bottle with water. 물로 채워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녹조 같은 게, 이끼 같은 게 끼지 않기 위해서 add some bleach. Where to keep the water clear. 됐습니까? In order to keep. So as to keep the water clear. 그래서 미쳐진 부분, to keep. To keep이죠, 결국은. 다른 것들은 안 됐으니까, to keep은. 부정사에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그렇죠. 나타내는 무슨 영법? 부정사 영법. 그렇기 때문에 in order to가 된다. Add some bleach. 퍼펙트 좀 넣어. 왜 그래야 되는데? To keep the water clear. 물을 맑고 투명하게 keep 시켜두기 위하여. 그 다음 단계 지붕에 설치하는 거니까 가볼까요? Hole in the roof and 밀어 넣어야죠. Into the hole.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Into도 좀 손을 볼게요. 됐습니까? 네. Push A into B. 아시죠?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구멍 속으로 push 해라. Push A into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push 해야 될까요? 아, 3분의 1은 위로, 3분의 2는 밑으로. 그래서 뭐 해라?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됐습니까? 다른 형태들은 안 된다.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면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 The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됐습니까? 네. 이외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stay, be, left 같은 게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let the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됐습니까? 뭐? 오케이. 그 다음 선라이트가 밴드를 당하고요, 선라이트가 스프레드를 한다라는 거 주의하면서 가볼까요? Sunlight bent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s around the room.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에 S 꼭 붙이세요. Spreads around the room. 아까 last 할 때 S 붙인 거, spread에 S 붙인 거 다 중요하고요. 네 번째 빈칸 하나, 둘, 셋, 네 번째 spread 조심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가기 전에 참 여기 좀 빈칸 좀 채워 봅시다. 네, 전기는 electricity. electricity. 천정은 ceiling. ceiling. 일단 발명하다 invent. 정전 blackout. 다크니스는 무슨 시? 이름 시. 그러니까 무엇? 어둠. 팩트.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라면? 꽉 들어차.
꽉 들어찬 어떤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whole 전체. 전체의 같은 말은 entire. 다음, come up with 무엇을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모듈 앰프를 누가 발명했는지, 그쵸? 어느 동네 애가, 브라질 애가, 그쵸? 알프레드 모듈한 애가 했는데, 동기가 저 2002년도에 정전이 막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아 이게 전기 없이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쭉 그렇게 설명했고요. 뭐 장점이 뭐가 있다,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길고 안전하고, 그쵸? 만들기 쉽다. 얼마나 쉬운데, 네 단계만 하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재료는 뭐가 필요한데? 그렇죠. 빈 병과 블리치랑, 그 다음에 뭐 도구로는 뭐 드릴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안 세게 마무리하기 위한 실리콘 같은 거, 이런 걸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어디까지 한 토막인지 대충 한번 볼까? In the Philippines, the model lamps are widely used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Dito Charity also teaches local people how to make and install lamps. Thanks to charity,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model lamps. It has also made model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뭐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끝까지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여기도 조금 쪼개보면 19번부터 21번까지 한 덩어리인 것 같죠. 그쵸? 그 다음에 22번과 23번이 마무리되는 그런 걸로 보이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22, 20, 여기 두 개로 나누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이거 한 덩어리를 보는 게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에 대한 얘기냐, 누구에 대한 얘기가 위주인 것 같아. 그렇죠. My Shelter라는 파운데이션에 대한, 체리티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는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19번부터 23번까지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19번 문장이 시작됩니다. In the Philippines, 누가 뭐한다? Model lamps are widely used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이게 대문자고 대문자고 대문자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명사? 그래서 고유명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My Shelter Foundation. 그 다음에 이제 The Charity also teaches 한대요. 누구를? Local people. 무엇을? 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s. 그쵸? 그니까 지금 체리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Model lamps are widely used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The charity also teaches how local people 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s.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얘들이 어떤 공헌을 했고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21번 문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덕분에? Thanks to the charity. 누가?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주어가 무척 길죠. 주어가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가 주어죠. 네. Now have what? Model lamp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에 22번 문장 중요한 문법이 보이죠. 이거의 주요 문법 뭐가 보입니까? Make a 어떤이 보이고 있죠. Make a 어떤. 됐습니까? It has also made model lamps popular. 됐습니까? It has also made model lamps popular. Where?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인디아, 피지, 브라질, 필리핀의 공통점은 전부 다 다크니스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겠죠. 됐습니까? 네. 뭐가 없어서 다크니스 속에서 살아요? 엘렉트리시티가. 그렇죠. 엘렉트리시티가 없어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동네 사람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디아, 피지,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란 사실을, 22번은 정보도 중요합니다. 전달하는 정보도.
It has also made modern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다음에 뭐 마무리 문장입니다. 누가 뭐 한답니까? 다음에 will light up what? The lives of many people. How long? Many years to c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 살펴볼 거. 뭐 이런 부분들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 어디에서 필리핀에서는 modern lamps are widely used. 누가 뭐 한다? 그렇죠. 여기에 are used를 보고 또 뭐라 그래요? 수동태라 그러죠. 됐습니까? 왜 wide가 아니고 widely입니까? 이 부분 지금 끊어놨는 거 motor lamps are widely used의 뜻이 뭐고 motor lamp들이 어찌 못되어진다? 널리 사용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wide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어찌시 와야 될 자리입니다. wide 쓰면 안 됩니다. 이번에 ly 있는 거 골라야 된다. 앞에는 clearly가 안 됐어. 클리어 했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는 와이드가 안 돼요. 맞습니까? 아, 와이드 유즈드가 아니고 와이드리 유즈드. 널리 사용된다. 행위자 나오죠. 누구에 의해서? By the My Shelter Foundation에 의해서. 됐습니까? 뭐 My Shelter Foundation 물론 구유명사긴 한데요. 의미는 있죠. 나의 보금자리 재단이란 뜻이겠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My Shelter Foundation. 됐습니까? 나의 보금자리 재단에 의해서. 쉘터 뭐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홈리스들을 보호한다든지 또는 뭐 집 없는 개 이런 애들 그런 것들도 쉘터라고 그러죠. 개들을 보호하는 보호소를 쉘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은 명사형이고 동사형은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파운드라고 했죠. 파운드의 뜻이 뭐다? 설립하다. 됐습니까? 재단 같은 것을 설립하다. 선생님, find의 과거분 사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원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설립하다. 동사. found, founded, founded 이렇게 한다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필리핀에서 modern lamps are widely used. 널리 사용되는데 그걸 하는 게 by the My Shelter Foundation에 의해서. 이 능동태로 바꾸면 My shelter foundation widely uses modern lamps.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uses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용한다. 근데 어찌 이용한다? 널리 이용한다니까 it widely uses. 됐습니까? The my shelter foundation widely uses modern lamps. 됐습니까? 능동태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The charity. 형광펜 한 이유는 The charity가 가리키는 게 The My Shelter Foundation이니까. 됐습니까? The charity는 My Shelter Foundation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Foundation 하면 그냥 재단이란 뜻인데요. charity 하면 재단 중에서도 뭘 바라지 않고? 돈을 바라지. 그렇죠. 이익을 바라지 않고 뭔가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만, 그런 파운데이션만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체리티라 하죠. 자선단체라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뭐, 그, 이런 관계로 표현하면, 뭐가 큰 개념이고, 파운데이션이 큰 개념이고, 그 중에, 베네핏을 바라지 않고 일을 하는 단체를 보고 뭐라 그런다? 체리티라고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다양한 파운데이션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뭔가 이익을 원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걸 보고 따로 모아서 뭐라 그런다? 체리티. 자선단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장의 전체 구조를 얘기하면 20번 문장의 전체 구조는 teach A, B입니다. 몇 형식? 4형식이죠. A에게 B를 가르쳐주다라는 구조입니다. 간접 목적 자리에 local people 왔고 직접 목적에 무엇을 가르치니 라는 질문의 자리에 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s 가 와있습니다.
그 체리티가 또한 가르쳐 주는데 누구에게? 로컬 피플에게. 필리핀 현지인 또는 뭐 브라질 현지인 또는 뭐 여기에 나오는 아르헨티나 현지인, 인도 현지인, 피지 현지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봐서 국제단체죠. 국제단체 있습니까?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라고, 체리티라고 볼 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무엇을 가르치죠? 동네 그 지역민들에게 무엇을, how to make and install. 여기에 and하고 install 사이에는 뭐가 생겼다? how to겠죠, 당연히. how to make and how to install. 만드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이죠. how to make the lamps and how to install the lamps. 됐습니까? 네. 모더 램프를 만드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의 기여죠. 기여. 어떤 기여를 했는지. Thanks to charity. 그 구사단단체 덕분에 어떤 동네에 있는 누가? 필리핀에 있는 수천의 가정들이,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거, 현재 팩트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이제부터 시제를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20번 문장 전체 시제? 현재죠. 그렇죠. 19번 문장 RV죠. 현재죠. 그렇죠. 21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팩트니까 계속해서 현재 시제죠. 19, 20, 21. 됐습니까? 이 자선단체 My Shelter Foundation 이라는 체리티가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니까 21, 19, 20, 21은 계속해서 현재입니다. 근데 22는 현재 완료죠. 됐습니까? Okay. Thanks to the charity, thousands of homes. thousands 할 때 S 써야 되는 건 얘기했습니다. 2000일 때는 2000 해야 되지만 애매한 숫자 할 때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에 있는 수천의 가구들이 이제 모듈 램스를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 속에서 살 수 있지, 어디 속에서 살지 않는다? 다크니크 속에 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it has also made moduled lamps popular.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더 체리티죠. 더 체리티 됐습니까? 더 체리티 has also made죠. 그 자선단체가 또한 만들었다.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어찌 만들어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왔다? 현재까지 완료기간 계속 만들어왔단 말이죠. it은 더 체리티 대신 왔죠. The charity has also made modern lamps popular.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 make a 어떤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popular의 형태는 popularly. ly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물론 해석은 인기 있게 만들어 왔답니다. 인기 있게 또는 뭐 대중적이 되도록 만들어 왔다 이거는 대중화 시켜 왔다라는 뜻입니다. 대중화 시켜 왔다. 그래서 모더 램프를 대중화시켜 왔다. 체리티가 The charity has also made modern lamps popular. 대중화시켜 왔다. Where?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도 뭐와 같은?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피지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대중화를 해왔다. 뭐 지금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인디아, 피지, 그리고 더 필리핀스의 공통점 됐습니까?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인도, 피지의 공통점. 그래서 electricity가 뭐 없어서 또는 뭐 사람들이 가난해서 낼 돈이 없어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다라는 거. 누가? My Shelter Foundation이라는 charity가 됐습니까?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popular하게 만들어 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됐습니까? 최소 몇 년 후겠어? 최소 2002년 이후겠죠. 그렇죠? 뭐 최소 됐습니까? 발명의 동기가 된 게 2002년에 어느 동네에 모였으니까 블랙아웃이었으니까 됐습니까? 보급화해왔다. 대중화시켜왔다. 몇 개의 어떤 주의하라 했고요. 시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온 일이니까 has made 썼습니다. 오케이. 그럼 light up의 뜻은 환하게 밝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Modern lamps will light up the lives of many people. 이게 lives 해야 되는 거. 왜 lives가 아니고 왜 lives입니까? 뜻이 삶이라. 뭐에 무슨 형이라서?
라이프의 복수형이죠. 살다 리브의 3인칭 단수형이 아니고 라이프의 복수형이죠. 많은 사람들의 삶이죠. 삶. The lives of many people. 라이프의 복수형이니까 I의 발음이 E가 아니고 뭐다? I다. I다. I의 발음이. Lives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힐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for 숫자 시간 단위 복수형이죠. 숫자 없는데요. many가 숫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아까 전에 10년 이상 동안 할 때 그때도 for 아니 참 대략 10년 동안 할 때도 뭐 썼어요? for about 10 years 했잖아요. 이것도 for many years 쓰는 겁니다. during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많은 여러 해 동안 이 뜻이죠. 모더 램프가 will light up 밝힐 건데 the lives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의 삶을 환하게 해줄 거래요. 얼마 동안?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여러 해는 여러 해인데 뭐 할 여러 해? to come 그러니까 다가 미래의 미래 우리말스럽게 하면 미래의 여러 해 동안 to 부정사의 형용사 영어법으로 years를 꾸며줍니다. 그냥 for many years 이래도 되는데요. 여러 해 동안이란 뜻이니까 그냥 for many years 해도 되는데 조금 멋지긴다고 다가올 여러 해 동안이란 뜻에 to come을 붙였습니다. 됐습니까? come 하게 될 many years 동안 for many years to come for many years to co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밑에 거 바로 채우고 갈까? 아니다 좀 이따 채우자. 자 그래서 내용 파악은 모조 램스를 주로 사용하는 재단을 소개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widely 하게 used 되죠. 널리 이용되는데 누구에서? My Shelter Foundation. My Shelter Foundation은 benefit을 원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charity고요. charity가 하는 또 다른 일은 사람들에게 만드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체리티의 공헌, 체리티가 한 공헌은 필리핀에 있는 수천 가구에 그렇죠? 수천 가구를 어둠에서 해방시켜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필리핀에서만 이런 활동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됐습니까? 아르헨티나나 인디아나 피지 같은 이런 곳에서도 또한 이 문법적으로 중요하다 했습니다. It has also made 모더램스 popular. Make a 어떤 그래서 will light up the lives of many people for many years to come. 다가올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을 light up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글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질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내용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Philippines, water lamps are widely used. 널리 이용된다. 수동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찌시 어찌 널리 그쵸 네. 널리 넓게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 My Shelter Foundation 됐습니까?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바꾸면 In the Philippines The My Shelter Foundation widely uses 뭐죠? Lamp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하는 일 첫 번째 이게 이제 널리 얘들이 이용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지역민들에게 뭐 하는 방법과 뭐 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 지역민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더라? Local people이죠. 됐습니까? Also를 넣어서 더 charity also teaches whom? Local people What? How to make an install the lamps 됐습니까? How to make and how to install the lamp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참 이거 안 했다 미안 그렇죠 이거 바꿨으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 the local people can make and install 됐습니까? How they can make and install
됐습니까? How local people can make and install. 이거 써두세요.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do.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How they can make and install. 그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라는 것. How they can make and install the lamps. How they can make and install the lamps. The charity also teaches. The My Shelter Foundation also teaches local people how they can make and install. 그들이 어떻게 만들고 설치할 수 있는지. How to make and install. How they can make and install the lamps. 됐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얘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슨 시제였냐면 현재 시제였는데 다음 문장은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죠.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아 미안하네요. 아직 아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덕분에 Thanks to the charity. 오케이. 그래서 좀 주어가 길었습니다. The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가 이제 now have 모자 램스. 됐습니까? Thanks to charity. Charity 덕분에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가 they now have 모자 램스. 됐습니까? 네. 이제 시제가 그거네요. 됐습니까? 네. Okay. The charity 안만 길어봤자 it has also 이러죠. It has also made what? 어떤 상태? Popular. Make a 어떤? 됐습니까? The charity 대신 왔다 했습니다. The charity has also made model lamps popular. Popularly 안 된다 했습니다. Where? In other countries에서. 뭐와 같은? Such as Argentina, Indo and Fiji. India and Fiji. 그러니까 The charity has also made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다라고 해서 현재 완료시에 썼어요. 네. Make a 어떤 이딴 거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ght up 이란 동사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모조 램스가 뭐 할 것이다? Will light up. Will light up what? Many lives of people, of many people. The lives of many people 의미하면 the lives of many people. 다가올 여러 해 동안 동안이니까 for many years to come. 됐습니까? To come 형용사 용법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Lives.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느 나라로 돌아오죠. 그래서 In the Philippines, model lamps are widely used. 오케이. 그래서 model lamps가 널리 이용된다. 행위자 by shelter foundation. 그렇습니까? Foundation 대문자로 써줘야 되겠죠. 네. In the Philippines, model lamps are widely used. 나라를 왔다 갔다 합니다. 글의 내용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부터.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체리티가 또한 하는 일. The charity also teaches local people. 무엇을? 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s. How to do. 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s.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을 지역민들에게 또한 가르친다. The charity는 The My Shelter Foundation. 이렇게 해서 뭐 잡아와서 표시하면 되겠죠. The My Shelter Foundation also teaches local people how to make and install. How to make and install. How they can make. How they can make and install. 그 다음 자선단체 덕분에 Thanks to the charity. 누가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무엇? 모자 lamps. Thousands of homes가 주어죠. 그러니까 they now have 해야죠. They have죠. They have. They has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온 거죠? It has also made motor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Isn't the charity? The charity has also made motor lamps popular. Make a 어떤? Okay,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이니까 시제가 그래서 모델 램스 will light up lives of people for many years to come. 됐습니까? Will light up the lives of many people for many years to come. 됐습니까? 다가올 여러 해 동안 동안 3종 세트 중에 for 숫자 시간 단위 복수형이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 거 중에서 셀프 스터디 어쩌고저쩌고 있죠? 네. 그거 이제 해서 다 한 사람은 저한테 제출하세요. 네. 됐습니까? 그냥 하라. 믿고 있으면 절대 안 하니까. 네.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니들은 14일밖에 안 남아갖고 지금 진도를 좀 빨리 빼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 니들 뭐야 온라인 수업 하라 그러면 또 전부 다 졸고 있겠지. 똑바로 하죠. 확실해? 네. I'm sure. 주말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진도를 좀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과단 제가 공부하라고 보내드린 거 오늘 클래스 카드 숙제. 또 러시 숙제 러시 했으니까 못했어요. 야, 내가 뭐지 하루만에 다 하라 그랬냐? 어, 알잖아. 단계별로 할게요. 오케이. 네. 그래서 숙제 낸 거 뭐가 있었냐? 응용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래? 그래서 8과 단어가 12월 5일까지고요. 아, 2일까지고요. 단어가 2일까지고 영영이 5일까지 영영 프리스 단어 5일까지 대화 6일 본문 8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예비 학습 이렇게 해야 될 듯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했는 거 뭐? 셀프 스터디북. 됐습니까? 해서 다른 사람 언어를 내시고요. 됐습니다. 저 8과의 단어 파트 명사들 쭉 모여 있습니다. Army가 보이네요. Army 군대란 뜻입니다. 군대. Military force죠. Military force. Army 군대고요. 보통 육군을 Army라고 부릅니다. 공군은 Air Force라고 부르고요. 해군은 Navy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Athens가 보이네. Athens. Athens. 한국사 아테네 이른데요. Athens라고 발음합니다. Athens. 그래서 얘는 뭐다? The capital city of Greece죠. 네. 그렇죠? Athens는 뭐다? 무슨 시티다? Capital city다. Capital city죠. Capital city of Greece. 그리스의 capital city입니다. Athens. 옛날에 이제 그리스는 수많은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었죠. 그리스나 스파르타. 어. 예. 얘들 통일한 통일된 게 그리스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보입니다.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명사로서는 방송, 동사로서는 방송하다. 오케이. 여기 캐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캐스트가 뭔가 이렇게 던져 주는 걸 캐스트라고 해. 뭔가 이렇게 던져 주는 거. 브로드의 뜻은 넓은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널리 뭔가 퍼트리다라는 단어입니다. broad, 넓은, cast, 뭐 던져주다, 드리우다. 됐습니까? 그래서 널리 뭔가 이렇게 퍼트리는 걸 broadcast. 넓은이라는 뜻의 broad와 뭔가 이렇게 던져주다라는 뜻의 cast가 합쳐져서 broadcast. 오케이. 그 다음에 cage가 나오네, cage. 뭔가를 가둬놓는 어떤 장소를 cage라 그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캐릭터. 자, 캐릭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인물이란 뜻으로 나오는 모양이고요. 그 외에 무슨 뜻도 있나요? 성격. 그렇죠. 성격이랑 또 문자란 뜻도 있다 그랬죠. 한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했어요? Chinese character란 했어. Chinese character. 중국 문자. 한자. 성격, 문자, 등장인물. 됐습니까? 네. 오케이. Character. 그 다음에 CH가 보통 크 소리, 에, 취 소리 내는데, 크 소리 할 때도 있죠. 스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크 소리 냅니다. 스쿨, 수출 아니죠. 캐릭터 아니죠. 캐릭터. 네. 그 다음에 디지즈가 나오면 디지즈. 질병이란. 요새 뭐 디지즈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 팬데믹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죠. 디지즈. 여러분들 고3이 아닌 게 얼마 다행이에요. 됐습니까? 디지즈. 대학생이면 그 지금 이제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그쵸? 공략금? 뭐 공략금은 둘째 치고 놀아야 되는데 못 놀잖아요. 안 됐네요.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술 마시러 다녔는데. 디지즈, illness. 요즘 대학교 1학년들은 다들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바쁘더군요. 자, illness가 보이는데, illness 비슷한 뜻입니다. 그리고 형용사형, illness의 형용사형은 뭐예요? ill이죠, 아픈. 뭐 illness가 비슷한 의미라면 비슷한 의미로 하나 더 할 수 있는데요. sickness가 있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 보통 세균 같은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건 disease라고 합니다. 아이고 허리 아프네 뭐 이런 건 sickness. 그러니까 sickness가 좀 더 넓은 의미라고 보면 되고, 그 중에서 뭐 어떤 병원에 병원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 세균에 의해 생기는 거 disease라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비슷하고 다른 점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fishing, 뭐 let's go fishing.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그다음에 뭐 grand daughter, 뭐 grand가 붙으면 이제 한 단계 건너뛰어가는 거 알죠? 됐습니까? daughter가 딸인데 grand daughter 하니까 손녀고요. son이 아들인데 grandson 했으니까 손자 됐겠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 grandparents, grandmother, grandfather. 원래 grand의 원래 뜻은 뭐 웅장한, 대단한 뭐 이런 뜻입니다. grand piano 이런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grandparent 나오고요. 뭐 보통 복수형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꺼번에 볼 때 S 붙여서 grandparents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이라이트는 뭐 많이 들어본 단어죠?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뭐 그 뭐야 그 형광펜 이름 중에도 하이라이트 있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 뭐 아까 전에 Athens 나오니까 마라톤도 나오네요. 마라톤. 마라톤. 마라톤이 나오고요. 뭐 내용이 뭐길래 이런 단어가 나올까? 마라톤. 그 다음에 메디슨도 보이네요. 메디슨. 오케이. 메디슨 셀 수? 없죠. 약을 복용하다. Take some medicine 하죠. 셀 수 없는데 어떻게 take a medicine입니까? Take some medicine. 약 좀 먹어. Take some medicine. 됐습니까? 네. 뭐 어디 아, 뭐 대아파트에 어디 아파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네요. 뭐 what's wrong? 그랬더니 어디 아파. 뭐 take some medicine and get some rest. 뭐 이런 거 나오고 take some rest. 좀 약 먹고 좀 쉬어라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대아파트에. medicine은 명사고요. 형용사형 보입니다. 형용사형은 medical, 의학적인 medical. 오케이. 그 다음에 polar bear. polar bear. 여기 폴라가 형용사형이거든요. 극지방의란 뜻입니다. 폴라. 그럼 폴라의 명사형은 폴이죠. 폴. P-O-L-E. 막대기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 북극이란 뜻도 있습니다. 남극, 북극 또는 막대기. 폴. 폴라베어. 극지방의라는 형용사형으로 폴은 명사, 폴라는 극지방의 라는 형용사. 폴라베어. 그 다음에 릴레이가 나오네. 릴레이. 릴레이. 그 다음에 러너도 나오고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러너. 그 다음에 세일링이 나오네요. 동사형은? 세일.
세일이죠 뭐. 항해하다라는 동사죠. 세일. 세일은 선생님 뭐 할인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건 SAL이고요. 세일러 뭐 이런 단어도 있죠. 파생어로 세일러. 세일러는 뭐예요? 그렇죠. 뱃놈을 얘기해서 뱃놈. 뱃사람. 세일러문이죠. 뱃사람 달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까? 세일러복을 입고 다니죠. 그 다음에 아까 캐릭터 나왔으니까 이번엔 세팅도 나오네요. 연극의 어떤 플레이의 구성요소입니다. 플레이의 구성요소는 캐릭터랑 세팅이랑 스토리죠. 그니까 3요소죠. 연극의 3요소. 플레이의 3요소는 캐릭터, 세팅, 스토리. 됐습니까? 네. 세팅이 배경, 환경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슬레드 도그 레이스. 슬레드가 썰매입니다. 슬레드 도그 레이스. 뭐 도그 슬레드 레이스도 아니고 레이스 슬레드 도그도 아니고 슬레드 도그 레이스, 슬레드 도그 레이스. 발음하기 편하게 슬레드 도그, 슬레드 도그, 슬레드 도그 레이스. 슬레드 도그 레이스를 릴레이 형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스노우스톰. 뭐 스톰이 폭풍인데 그 앞에 스노우 붙었으니까. 그렇죠? 뭐 다른 말로는 뭐도 있습니까? Blizzard 라는 단어도 있죠. Blizzard. 예. Blizzard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왜요? Blizzard 어디서 봤잖아, 그치? 근데요? 뭐 딱 시작하면 블리자드 처음에 이렇게 나오던데, 그치? 그쵸. 게임이죠. 게임 회사 이름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있죠. 뭐 만들었어요, 블리자드에서 만든 거? 응? 왜 알면서 왜 모른 척 해? 오버워치래요. 어? 오버워치래요. 그쵸, 오버워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눈폭풍의 블리자드로. 스노우스톰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뭐, 테이블 테니스, 테이블 테니스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핑퐁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핑퐁이 탁구란 뜻이 된 건 이거 이제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가지고 단어를 만든 거예요.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핑퐁 이렇게 들려서. 뭐 마치 우리가 똑딱이 단추 뭐 이렇게 이름 붙이듯이. 됐습니까? 핑퐁, 테이블 테니스. 그다음에 빅토리. 승리죠. 빅토리. 뭐 같은 말은 트라이엄프 이런게 있습니다. 트라이엄프? 네, 승리는 은퇴했죠. 네. 됐습니까? 했어요? 은퇴했죠. 은퇴해야지. 빅토리. 그 다음에 윈터 브레이크. 서머 브레이크. 뭐 보통 이제 보통 보케이션이나 홀리데이 이런 단어도 쓰는데요. 브레이크는 좀 비교적 좀 짧은 그런 걸 보고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윈터 브레이크, 서머 브레이크, 브레이크고요. 지금까지 명사들이었습니다. 등장하게 될 명사들. 꽤 뭐 적지 않네요. 그 다음 형용사 어찌시와 어떤시. 어떤시와 어찌시입니다. Awesome. Awesome. 그렇죠. Awesome 뭐 같은 말은 이미 많이 만나봤어요. 그렇죠. Amazing 같은 거 있었죠. Amazing 뭐 Fantastic, Great, Excellent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T로 시작하는 Terrific. 그렇죠. Terrific. 반대말은 terrible. 좋지 않은 게 terrible이죠. 좋은 게 terrific, amazing, fantastic, 뭐 wonderful, awesome 이런 것도 있죠. to some 아니고요. awesome. 그 다음에 이제 awesome에서 파생어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요. 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 o는 명사로서 경이, 경외 이런 뜻입니다. 경외. 뭐 무슨 무슨 썸 이러면 형용사 되는 경우 handsome, awesome 이런 것들 형용사들이 되네요. troubl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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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뭐 문제거리인, 골칫거리인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finally는 어찌시네요. finally라는 형용사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죠? 네.
그쵸?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 파이널 테스트. 파이널은 형용사, 파이널리는 형용사에 ly 붙였으니까 부사. 같은 말은 eventually 뭐 이외에도 at last 같은 것도 있습니다. at last, eventually, 뭐 in the end, at the end 이런 것도 있고요. finally, eventually, at last, in the end, at the end, 마침내 결국. 근데 뭐 Frozen 2는 별로 흥행 못했죠? Frozen 1은 엄청난 뭐 흥행을 했는데, 그렇죠? 나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리즈의 3단 변신입니다. 프리즈의 3단 변신. 프리즈, 프로즌. 뭐 프로즌 요거트 이런 것들, 얼린 요거트 이런 것들, 프로즌. 그러니까 프리즈가 있다는 얘기는, 프리즈가 있다는 얘기는 뭐 이게 요거트가 프리즈를 한 거야, 프리즈를 당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추운 날씨 이런 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freezing weath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freezing. freezing은 매우 차가운, 됐습니까? very cold의 뜻이에요. 이건 very cold. 얼리는 이란 뜻이잖아요. 얼리는 freezing. freezing wind 때문에 I am frozen. 그러니까 freezing wind를 맞고 I am frozen. ing형은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당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려졌으니까 이제 녹이기도 하네요. heartwarming이죠. heartwarming. heartwarming. 마음이 따뜻해지는, 뭐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뭐 비슷한 말로 moving이라든지 touching 이런 게 있겠죠. moving, touching. heartwarming. 터치가 만지다 라는 뜻 이외에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브도 마찬가지, 움직이다, 이동시키다 이외에 감동시키다. heartwarming, moving, touching. heartwarming story, moving story, touching story를 듣고 moved, touched, heartwarmed. 됐습니까? 네. ing형은 뭐뭐하게 만드는 이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요. 리드가 있네요. 아, 인터러스팅 있네요. 뭐 인터러스트로부터 왔죠. 인터러스트가 뜻이 뭐였는데, 그렇죠, 관심을 갖게 만들다니까 ing형은 하늘이고요, ed형은 당한, 그러니까 흥미를 느끼는. 그 외에도 인터러스트는 이자란 뜻도 있습니다. 이자 또는 관심을 갖게 하다, 인터러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 리드가 있네요. 리드, 뭐 우리 회사가 뭐 리딩 컴퍼니다, 됐습니까? 앞서가는 회사다, 됐습니까? 네. 리드의 3단 변신. 리드. 그렇죠. 이 리드가, 아, 지금 이게 형용사로도, 형용사로서 해놨는데요, 동사도 됩니다. 이끌다. 그리고 3단 변신은 리드, 레드, 레드였어요. 리드, 레드, 레드. 지도자, 리더라는 단어도 있죠. 리더. 그 다음에 이제 live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읽으면, live라고 읽으면 그때 생방송이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생방송의, 뭐 같은 말, 이런 뜻으로 했을 때 같은 말은 on air가 있죠. on air. broadcasting, 방송 중인, 같은 말이겠죠. broadcasting, on air, live. 생방송의. 그 다음에 똑같이 쓰고 live라고 읽으면 그때는 살다란 뜻이고요, life의 복수형일 때는 lives가 되고요. I의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I의 발음을.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의 발음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the program is live 이렇게 써놨어. the program is live 그러면 the program is live겠죠. 그 프로그램은 생방송이야. 근데 he 해놓고 live 해놨어. 그게 lives죠. 그는 살고 있다. 아이가 이 발음 되는지 아이 발음 되는지 문장 속에 들어가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발음 문제를 혹시 낸다면 앞에 7과에서도 lives of many people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아이가 아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 여기도 live라고 아이가 아이 되는 경우야. 됐습니까? live라고 쓰고 live라고 읽어야 될지 live라고 읽어야 될지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 동사로 쓰였는지 뭐 아니면 뭐 생방송이란 뜻인지 아니면 life의 복수형인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아이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 구분하려면 여러분들 짧은 문장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생방송이란 뜻이니까 live라고 읽어야지. 이거는 뭐 누가 어디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live라고 읽어야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outdoor, indoor. 뭐 outdoor sports, indoor sports. table tennis is on indoor sport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soccer is on outdoor sports. 이런 식으로. 자, outdoor, indoor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해주면, 얘는 뭐 할 때만 쓰이는 형용사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Table tennis is indoor 이렇게 안 쓴단 말입니다. Indoor sports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만 쓸 수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형용사 쓰는 방법이 원래 두 가지잖아. 명사를 꾸며주거나 비동사랑 같이 동사처럼 쓰거나 됐습니까? 어떤 게 어떻다 되는 거. 근데 얘는 그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It is outdoor, it is indoor 이렇게 안 됩니다.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거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일 수 있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sometimes 부사조 빈도부사 가끔씩. 그다음에 sudden, suddenly. 뭐 앞에 7과에선 surprisingly가 한번 나왔었고요. 놀랍게 surprisingly it is easy to make this magic lamp 할 때 나왔던 surprisingly 놀랍게도고요. suddenly는 갑작스럽게. 뭐 sudden 하면 형용사겠죠. sudden attack 어떤 공격? 갑작스러운 공격.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errible 나오네요. terrible 끔찍한 좋지 않은 뭐 terrific 멋진. 됐습니까? 지금까지 형용사와 부사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 동사들입니다. arrive. arrive 구미야. arrive in 구미야. arrive in 구미죠. 됐습니까? arrive 뒤엔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는 arrive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란 말이에요. 자동사. arrive in 구미. 근데 arrive in 구미하고 똑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리치는 그래서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타동사다. 리치가 엔터 갔다, 어라이브가 엔터 갔다? 그렇죠. 엔터 더 룸, 비짓 코리아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죠. 디스커스 더 프로블럼, 어텐드 더 미팅.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거, 메리 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목적어를 그냥 가질 수 있는 걸 보고 타동사랍니다. 목적어를 가지고 싶을 때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거.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 Go는 자동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형이 보이네요. Arrival, 도착. 반대말은 Departure. Departure는 그럼 뭐겠어요? 출발. 출발이겠죠. 어라이벌 명사,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 어라이벌, arrive, depart, departure.
그 다음에 celebrate가 뭐겠네요. celebrate 축하하다 기념하다 명사형은 celebration. 그렇죠 celebration 축하라는 명사죠 celebrate celebration celebrity야 뭐야 celebrity 기념적인 celebrity 연예인이죠 celeb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죠 celebrity celebrity celebrate celebration 그 다음에 continue는 누구처럼 누구처럼 like처럼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둘 다 가질 수 있죠 continue to go continue going 계속하다 가는 것을 계속하다 continue to go continue going 계속하다 근데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keep이 있는데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keep going 계속가다 keep walking continue to walk, continue walking, keep walking, 계속 걷다. 걷는 것을 계속하다. 다음에 이제 cover가 이제 여러분들 cover가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동사로서는 뭐 하다? 덮다죠. 명사로서는 표지 이런 뜻으로 먼저 만나봤죠. 근데 cover가 어떤 거리를 이동하다. 뭐 marathon covers 42.195km 42.195km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cover를 이 뜻으로는 예문으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marathon이 뭐 한다? covers 한다. 42.195km 이런 식으로 이게 커버가 이 뜻으로 쓰였을 때에요 마라톤이 42.195km입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마라톤 covers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이렇게 덮고 있다니까 이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퍼진 거의 뜻이 됐습니까? 이게 뭐 거리를 이동하다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어떤 경기 예를 들어서 뭐 100m 달리기 covers 100m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rack입니다 crack 동사로서는 갈라지다고요 금이 가다 crack 그럼 cracking 하면 뭐야 cracking 갈라지는 거 갈라지고 있는 이겠죠? 네. cracked 하면 갈라진 이 말이겠죠 cracked 갈라지고 있는 중인 크래킹 크래킹 사운드 하면 갈라지고 있는 소리겠죠 됐습니까? 그럼 아이스가 크랙을 할까 크랙을 당할까? 크랙을 하겠죠 갈라지도 않는데 아이스가 크랙을 하겠어요 크랙을 당하겠어요 이게 갈라지다래 그러면 얼음이 갈라진다란 표현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관계죠. 아이스가 브레이크를 하겠어요? 브레이크를 당하겠어요? 브레이크를 당해요. 그렇죠. 브레이크는 깨다잖아. 그럼 얼음이 깹니까? 깨집니까? 브레이크. 그거예요. 그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럼 I heard the ice cracking이야 I heard the ice cracked야 I heard the ice cracking 해야죠 뭐하고 있는? 갈라지고 있는 얼음의 소리를 들었다 됐습니까? 갈라지게 하다가 아닙니다 아이스가 크랙을 해 크랙을 당해 바를이 리메인을 해 리메인을 당해 됐습니까? 남아있는 거잖아 병이 남아있는 거고 얼음이 깨지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ing 해야 될지
PP형 써야 될지 시험 문제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갈라지다래 갈라지다. 됐습니까? The ice is cracking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됐습니까? 얼음이 갈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The ice is cracking. 됐습니까? 네. The ice is breaking 하면 얼음이 돌아다니면서 뭘 부수고 있는 거야. broken이죠. 당해야죠. 브레이크를 당해야죠. 아이스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the ice is cracking. 됐습니까? 얘가 이걸 하는 거야. 아이스가 크랙을 하는 거야. 얼음이 갈라지고 있어. The ice is cracking. 그 다음에 이제 oral, 명령하다, 주문하다인데 O형식으로 명령하다일 때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구조다? oral A. 그렇죠. oral A to do죠. oral은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뭐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이렇게 하면 뭐 주문하고 싶으세요 이럴 때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외에도 명사로서의 뜻은 순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순서. 그 다음에 order가 들어가는 많이 쓰이는 주요 표현으로는 out of order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쓸모가 많습니다. out of order가 무슨 뜻이냐면 broken 이란 뜻입니다. 모든 고장난 out of order. 알파베티컬 오더 한번 볼까요? 알파베티컬 오더 알파벳 순서 됐습니까? 알파베티컬 오더 알파벳 순서 기역 니은 순서. 그 다음에 리치도 나오네요. 그래서 구미에 도착하다가 뭐라고? 리치 구미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리치 구미 arrive in 구미. 얘는 타동사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전치사 어디 어디에 도착인가 그냥 도착하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도착하답니다. 내 안에 전치사 들어있습니다. 리치는 그 말은 전치사 두 번 없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타동사다. arrive in 구미, reach 구미. 그 다음에 나 좀 구해주세요. save me. save me. 그때는 구하다란 뜻이죠. 네. 그 다음에 save money. 절약하다. 그렇죠. 돈을 절약하다. 아끼다. 그 다음에 save the file. 저장하다. save me 나 좀 구해주세요. save money 돈 절약하다. save the file 파일을 저장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차피 다 못 낼 거. shout 외치다 소리치다고요.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yell 있습니다. yell. 그 다음에 스프레드 7과에 나왔는데 이제 나오네요. 오케이, 선라이트가 스프레드를 해? 스프레드를 당해? 스프레드를 해요. 퍼지더라며 얘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에 바로 건넸네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왔다.